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예요. 주요 산맥으로는 함경산맥, 마천령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어요. 높은 산지는 대부분 북쪽과 동쪽에 많고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 분포해요. A와 B 지점의 단면도를 살펴볼까요? A와 B 지점의 단면도를 보면 A에서 B로 갈수록 높은 산이 많아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대부분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으로는 대동강, 판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있어요. 하천 주변의 평야에는 농사지을 땅이 넓게 나타나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했어요.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 지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산지와 하천 지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답니다.